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선해양 이태진 전무입니다. 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3사,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이 조선소 3개의 이제 중간 지주 회사이고요. 저는 거기서 그룹 전체 CIO 겸 CDO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도 있었지만 저는 한 20년가량 IT 컨설팅하는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한 3년 전 정도에 제가 직접 이 제조업의 혁신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중공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올 초 혹은 작년부터 이렇게 조선소가 굉장히 시황이 좋아진다 이런 신문기사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기사가 났고 연초에도 났고 사실 지금도 조선에 대한 수준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슈퍼사이클이 우리 조선업계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황을 예측해 보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한 30년까지 이 발주량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이제 확인될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이제 신조 성과, 배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배 가격도 꾸준히 지금 오를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그동안도 사실 우리 전체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일본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 상대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분명히 부딪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랑도 격차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리한테 굉장히 직면하고 있는 큰 과제 중에 하나가요. 조선업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선업이 불황인 시기에 한번 떠난 우리의 이 동료들이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고 계시지 않아요. 일감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저희가 모아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챌린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이 전쟁이 발생하고 또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철판 가격, 후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선소 배에 쓰는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얘기하는데 이 철판 가격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 조선소가 이제 곤욕을 치렀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보다도 가격이 더 올랐어요. 우리가 계약한 가격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사실 이제 수익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경제 전망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그런 전망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현대중공업 그룹은 올해가 72년도에 저희가 조선소를 지었고요. 이제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울산 조그만 그 어촌 마을에 조선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거기다 배를 만드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창립 50주년이라고 하는 기념으로 이제 현재 모습이 탄생이 됐고 혁신으로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보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50주년 기념으로 요게 경부고속도로이고요. 분당 초입에 저희 R&D 센터, 글로벌 R&D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해서 올해 연말에 이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이 고속도로 타고 다니다가 분당 옆에 저렇게 생긴 건물 보시면 아 저게 현대중공업 건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조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게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조선소를 변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조선소의 비전 2030을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저희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조선소인 것만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2030, 2030년에는 그냥 최고의 조선소가 아니라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초인류 조선해양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발표했고요. 그 미래 조선 2030 비전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친환경 디지털 선박 그리고 스마트 야드 그리고 미래 신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성장 전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두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 제품이 스마트해져야 되고 그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 공정이 또 스마트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분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전략에 일맥상통한 과정으로 저희 미래 성장 전략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이 가운데 있는 스마트 야드 우리 조선소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만들 것이냐 우리 조선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 야드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이 조선소에 흐르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그 정보들을 디지털화시키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얘기 들으셨는데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점에서 사실 저희는 디지타이제이션도 필요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도 필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필요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정부의 디지털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스마트 야드의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야드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3단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조선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가 이 스마트 야드 혹은 퓨처 오브 심야드 비전을 얘기하면서 좀 더 친숙하고 우리가 그 익숙한 그런 워딩을 좀 사용하게 해야 되겠다. 어려운 말 해봐야 우리 생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용어를 선택했는데 그게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조선소라는 키워드를 삼았어요. 그 얘기는 우리 조선소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작업 상황들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아날로그로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디지타이즈해서 데이터화해서 눈에 보이도록 해보자.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그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만든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그 데이터의 연결성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예측할 수 있는 분석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조선소가 되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연결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결합해서 지능형으로 자율로 움직일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퓨처 오브 심야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좀 복잡하게 표현을 하면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퓨처 오브 심야드 우리 2030 퓨처 오브 심야드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기반으로 최적화돼서 운영될 수 있는 초인류 조선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퓨처 오브 심야드의 비전 키워드이고요. 저는 이 워딩보다 그 밑에 있는 이 형용사를 더 좋아합니다. 연결되어 보이는, 예측 가능한, 계획대로 실행되는, 유연하고 민첩한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을 저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3단계, 눈에 보이는 조선소, 연결되어 최적화, 예측되고 최적화된 공장, 그리고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달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밑에 저희는 7가지 그 테마를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 여기 요게 이제 7가지 테마거든요. 안 보이는데 한눈에 모든 것이 보이고 제어되는 조선소. 두 번째로 설계와 생산이 연결된 조선소, 그리고 작업관리가 불필요한 조선소, 낭비 없는 조선소, 모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조선소, 무고장으로 운영되는 조선소, 그리고 자동화 조선소. 이 7가지 테마가 우리 조선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제들을 뽑아내기 위한 7가지 테마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각각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조선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고 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이름을 이제 트윈 포스라고 붙였거든요. 포스는 좀 전에 얘기한 퓨처 오브 심야드의 약자이기도 하고 뭐 발음상으로 뭔가 포스 같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시스템이, 이 모니터링 화면이 디지털 트윈을 지향한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조선소의 모습이 이제 보이죠. 조선소의 모습이 보이고 어떤 공장은 실제 동영상으로 실제 리얼 상황과 똑같이 작업이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조선소에서 측정 가능한 그리고 시스템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이 화면에서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트윈포스 시스템은 사장님 방에, 그리고 우리 생산 임원 방에, 그리고 우리 작업 현장에 이 화면이 그대로 떠서 누구든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점점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조선소에 있는 모든 행동들, 작업 환경들을 디지타이즈 시켜서 데이터화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설계와 생산이 연결된 조선소라는 그 테마를 붙였는데, 사실 조선소의 그 데이터의 근원은 설계 데이터입니다. 좀 전에
강연해 주신 분께서도 우리가 제조업이 갖고 있는 설계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저도 100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 생산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 그 설계 데이터가 생산까지 흘러가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설계 데이터가 바로 생산 작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작업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 생산 작업자들이 어떤 작업을 오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중간에 있는 빨갛게 돼 있는 게 이제 하나하나의 블록들인데 어떤 블록에서 오늘 무슨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작업들이 오늘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반장님들이랑 생산 담당자들이랑 확인하고 여기에 작업 표준은 어떻게 되고 오늘 어떤 거를 안전을 수칙을 지켜야 되고 요 그 작업 지시를 현장에서 이렇게 디지털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업을 조선소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철판을 모양에 맞춰서 잘라서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용접을 해서 붙이는 일들이 조선소 작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작업이 언제 완료됐고 혹은 언제 완료될 거냐라고 하는 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작업된 물건이 또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요. 그 블럭에다가 철판에다가 분필로 하얗게 우리 작업자들이 이거는 어느 호선에 들어가는 몇 번 블럭에 무슨 부품인데 작업자 누구가 완료시켰어 라고 이렇게 분필로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에 가면 또 작업하신 분이 또 분필로 해가지고 내가 언제 완료했어 라고 분필로 적어 놓으세요. 그게 몇십 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해왔던 방법이에요. 그걸 과연 어떻게 디지털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뭐 예전에는 그런 이제 작업한 내용들을 가지고 컴퓨터로 입력하기 굉장히 바빴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은 이게 큰 철판에 어떻게 이 철판을 자를 것이냐라고 하는 설계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게 그 QR코드 같은 저희는 AR 마커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서 요거는 어느 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야라고 하는 것을 바로 폰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저희 그 PDA로 확인을 해서 아, 요게 어떤 작업물이구나. 그리고 작업이 다 완료됐을 때는 또 태깅을 찍어가지고 이게 언제 작업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태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필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끝나고 나면 바로 센싱을 하고 나면 언제 어떤 부품이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저희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크레인이고 이 밑에 큰 철판이 있고 이 크레인이 자석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전에는 두 명이 작업하면서 위에 있는 크레인에 계신 분한테 밑에 있는 분이 무전으로 연락하면서 이거는 어떤 배에 들어가니까 몇 번에 갔다나 이렇게 지시라면 크레인에 계신 분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위에서 요 마커를 딱 그 카메라로 인식을 하면 아 이게 어떤 철판이구나 요거를 내가 어디로 갖다 놔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 다음 장의 요 얘기입니다. 자, 철판이 작업이 됐고 사람이 그걸 태깅을 해가지고 이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됐는데 좀 더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태깅하는 것도 사실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 블럭이라고 하는 거가 다 이렇게 도면이 있죠. 3D 도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카메라로 찍어서 그리고 실제 도면이랑 매칭을 시켜서 아 이게 그러면 이 블럭이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다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터디는 여러 교수님들이랑 좀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는 비전 인식, 그 다음에 이런 이 사물 인식, 그 다음에 이 어떤 3D 데이터와 결합된 이런 분야에서 관심이 많고 뭔가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연락을 주세요. 아직까지도 여러 교수님들이나 우리 연구원들도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주제인데 왜냐하면 카메라로 찍으면 내나 다 그냥 회색으로 보여가지고 얘가 입체로 잘 안 보인대요. 그런 문제들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바라고 있는 모습은 카메라로 이제 쭉 뭐 드론이든 아니면 그 카메라로 찍는 뭐 자동차든 쭉 찍어가지고 이 전체 야드의 블럭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를 지향하면서 하고 있어요. 뭐 제목 자체는 그 도시가스 모니터링. 되게 이제 사실 우습죠. 그 도시가스 정도 모니터링 하는 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현실은 사실 저희가 그래요. 굉장히 오래 전에 50년 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설비들을 해오다 보니까 그 설비들 하나하나가 다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센서를 달고 거기에 무슨 데이터 값을 측정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주제가 그럼 도시가스도 가스가 얼마나 우리가 쓰여져 있고 낭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센서를 달아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까지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비슷하게 이제 LNG 화물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배가 LNG 가스를 실어 나르는데 그걸 액화시켜서 실어 날라요. 한 2방 정도? 2방에 한 반 정도 되는 탱크가 있고 그 탱크의 온도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온도 습도를 그 이제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이게 아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매일매일 저 이제 뚜껑은 저기쯤에 하나 있어요. 출입구가. 사다리를 쭉 타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 구석구석에 온도랑 습도를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선주한테 레포트를 해주거든요. 그분이 그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저께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저께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뭐를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거죠. 아니 여기다 센서를 달지. 왜 센서를 안 달았을까? 하지만 사실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통신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는 센서 기술도 되고 통신 기술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내려와가지고 매일매일 내려와서 그것도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내려와서 그 측정하는 일은 안 하고요. 이제 센서로 다 측정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비슷하게 이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 동안 그 위치에 있던 크레인들인데 이 크레인의 제대로 된 작동 그리고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얻어내서 이 크레인이 언제 고장 날지 예측을 해보자. 그리고 이 크레인이 옛날에 어느 조선소에도 크레인 넘어져가지고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렇게 안전하게 좀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식 크레인이지만 거기다 온갖 가지 센서들을 붙여서 이 크레인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레인 움직일 때 조선소 옆에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풍속 이런 것까지 다 측정해서 오늘은 크레인 작업하지 마. 아니면 오늘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속도로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 작업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되게 초보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용했던, 그동안 코리아 그 팬데믹 때문에 외국에서 그 손주들이 와서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 한 2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아주 자발적으로 그러면 여기 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요 장비를 구글 글라스 비슷한 거에 이 좀 싼 버전으로 이 헬멧에 넣어서 이분이 검사하는 거를 선주나 선급이 외국에서 직접 보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버전업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영상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AR을 집어넣어서 실제와 도면과 겹쳐서 비교를 해서 내가 멀리 있지만 이 배가 도면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퀘어먼트 주고 있고, 그 작업을 최근에 홀로렌즈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계속 아직 완성은 안 됐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디지털은 결국 스마트 야드는 자동화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조선소의 일은 모두 다 사람이 손으로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좀 탈피해서 자동화 라인을 깔 수 있는 곳을 한번 깔아보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아닌 협업 로봇도 충분히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그 우리 이런 건 많이 봤잖아요. 그 스마트 제조의 여러 가지 단계. 그 제일 첫 단계가 누가 다 얘기해도 일단 눈에 보이게 하자라고 비즈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막 그 단계를 이제 벗어나고 있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프리딕션도 하고 하는, 그리고 자율운행까지 하는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디지털화를 위해서 저희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그리고 분석을 하는, 그리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외산 솔루션을 갖다가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스스로 만든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그 이건 신문 기사를 보셨겠는데 빅데이터 분석 혹은 AI 기술은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이제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이 분야에서는 뭐 제일 잘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쪽이랑 이제 제휴를 해서 빅데이터 분석과 AI 쪽은 이쪽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디지털 트윈, 이 야드에 아까 저희 야드 사진들 그리고 블럭 사진들 이런 거 보셨는데, 그게 현재 저희 3D 데이터를 실제 호선의 3D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도 아직 부족해서 제대로 된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면 조선용 CAD와 조선용 PLM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 CAD 전문 그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조선용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트윈이 가능한 CAD와 PLM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요 얘기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말하는 얘기인데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 시간이 막 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데 요 얘기 먼저 할게요. 저는 조선소의 제가 디지털 전환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이 누구든 생각할 수 있고 뭐 어디든 누군가 다른 공장에서는 이미 해봤었던 주제이지만, 그거를 감히 조선소는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많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말자. 뭐라도 우리는 빨리 시도를 해보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꼭 노력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해나가니까 어느새
눈에 보이는 조선소, 진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한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저희는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회사에 돌아가셔서 빨리 아이디어를 내고 빨리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칩빌더에서 이제 퓨처 빌더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저희 현대중공업 그룹이 나가는 거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